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룸밋의 조시입니다. 지난주에는 목감기에 심하게 걸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IT 소식들을 전달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도 목감기 조심하시면서 1월 마지막 주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해외 매체 9to5 구글에 따르면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퀄컴이 새로 공개한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바일 플랫폼 칩에서 더 개선된 커스텀 버전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기본 버전의 3.2GHz 클럭보다 높은 3.6GHz 클럭으로 실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팁스 요게시 브라에 따르면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4 시리즈에도 삼성 자체 칩이 아닌 스냅드래곤이 전량 탑재될 것이라고 전하며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있어 최소 2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삼성 유튜브에서 갤럭시 S23 울트라를 의미하는 티저가 공개되면서 정말 차기 갤럭시의 공개가 앞당겨지고 있음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아이솟의 HP2가 탑재되는데 이 센서는 업계 최초로 듀얼 버티컬 트랜스퍼 게이트 기술이 적용되어 이전 2억화소 제품 대비 최대 33%까지 높여 화질을 개선하였으며 출시 전 유출된 사진 및 영상보다 개선된 품질을 제공하는 업데이트도 최근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 S23 시리즈에는 모든 제품 디스플레이에 1750니트의 최대 밝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국내에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평균 100유로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다가오는 현지 시간 2월 1일 정식 공개가 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7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픽카드로 게임 로딩 속도를 개선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GPU 성능을 갉아먹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디오 카드스에 따르면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최초로 적용된 게임 포스포크네에서 스토리지 종류에 따른 프레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데 해당 테스트를 공개한 독일의 PC 게임스 하드웨어 팀은 그 차이가 무려 1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테스트는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SATA SSD와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지원되는 PCIe Gen 3 SSD 그리고 PCIe Gen 4 SSD로 실행되었으며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SATA SSD가 83.2프레임, 나머지 PCIe SSD는 75.3과 74.4프레임을 기록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가 특정 그래픽카드에서 한정됐다는 점에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CPU로 처리하던 복화 작업을 GPU가 처리하고 일부 메모리 대역폭을 해당 작업에 투입하면서 프레임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작업 부하가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 조건에서도 프레임 하락을 유발하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된 그래픽카드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24시간 채굴에 투입되다 보니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래픽카드를 소비자들이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쿨러의 부식 상태나 먼지 유무, 써멀 패드에서 PCB로 흘러내린 기름기를 유추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제대로 확인하려면 쿨러를 분해하고 GPU와 GDDR 메모리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좋지만 이조차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장시간 고온에 노출된 그래픽카드의 GPU 기판과 GDDR 메모리는 색바림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를 도색하는 방식으로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GPU 기판을 도색하는 작업은 아직 난이도가 있는 편이어서 아직 시도한 업체들이 없다는 것 같지만 GDDR 메모리는 이미 일부 업체들이 활용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지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새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중고 거래 시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무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도 가급적이면 개인간 거래보다는 환불이나 교체가 보장되는 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1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점점 갤럭시 S23 시리즈의 공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제일 기대되시나요? 1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룸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